네, 저 마이데일리 명희숙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사이다 활동 광고할 때 사이다 활동하실 때 사이다 광고를 좀 소원으로 하셨는데 이루셨잖아요. 네네네. 이번에 샤워 활동하시면서 혹시 뭐 목표로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. 네네. 그리고 조빈과 원음의 노라조로 활동한 지 1년이 됐는데 좀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저희가 샤워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제목에 걸맞게 뭔가 이제 씻을 때 필요로 하는 그렇죠. 예,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소품들 그렇죠. 중에서 뭐 바디 샤워도 있을 수 있고요. 있죠. 뭐 네. 샴푸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린스, 있고. 비누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아니면 뭐 몸을 닦는 솔 뭐 이러면서 아니면 뭐 씻고 났을 때 바디 클렌저 뭐 아니면 야, 바디 로션 샤워 제품 진짜 많네요. 네. 그래서 네. 많이 또 연락을 주시면 네. 그 가서 저희가 또 시원하게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? 샤워 뭐 샤워기 이런 거 못해 가지고 그 샤워기 샤워캐 뭐 그리고 요새는 이제 또 이렇게 바닥에 붙여놓고 이게 발바닥 각질 제거하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좀 네. 샤워에 관련된 네. 제품들의 욕심이 좀 네. 네. 사이다 때는 딱 사이다 한 제품만 그러니까 했다면 여기는 용품이 네. 너무 많아요. 아, 그렇죠. 전체적으로 네. 아우를 수 있는 네. 네. 준비되어 있습니다. 샤워 기구부터 해가지고 예, 다양한 것들을 지금 많이 아우 좋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원음이와 저와의 어떤 그런 네. 어떤 느낌들은 굉장히 일단 달라진 부분은 제 왼쪽이 굉장히 수다스러워졌어요. 아, 예, 그 전에는 그렇죠. 뭔가 많이 인터뷰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약간 단답형으로 그렇죠. 이게 예. 이제 일부러 약간 컨셉으로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잖아 예. 있었는데 원음이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노라조를 바라보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느낌들을 충분히 이렇게 약간 오히려 저보다 조금 더 투머치한 느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근조근 잘 설명하는 친구여서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내 거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이제 이미지 부분만 좀 남겨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잘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일단은 좀 제가 활동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약간 부러움이 있었거든요. 멤버들이 많을 때 서로 같이 기대면서 좀 으쌰으쌰하시는 네. 분위기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음이가 이제 새 멤버가 되면서 왼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. 그래서 적적하지 않군요. 적적하지 않고 네. 굉장히 즐겁고 정말 진짜 좀 서로 기대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. 네. 좋습니다. 네. 원음 씨는 어때요? 이렇게 조빈 씨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네네. 네. 형이 이제 제가 또 말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옆에 서 있으면서 항상 저는 아, 형 말이 언제 끝나냐?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언제든지 끼어들 준비를 항상 하고 있고요. 이제 형이 말이 약간 어쩌다가 막힐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럴 때 제가 또 치고 들어가서 또 저희 환상의 호흡이네요. 네, 네. 조금씩 넓혀가는 네. 빈틈이 없게 네. 좋습니다. 꽉 채우는 그런 노라조가 되니까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또 우리 기자님 네, 혹시 지금...